야, 우리가 LG를 다 이렇게 찍네, 그치? 신생 때부터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데야. 여기면 탑티어야, LG생 거, 진짜로. LG 상사래. 뭐? LG 상사가 왜 여기 있어? 여기 LG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직문화학 신생부티 김보라 PM이라고 합니다. 예, LG 상사, 그쵸? 네, 맞아요. 일단 올라가서 얘기 나누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8층 여러분. 그럼 여기 한 몇 개 층을 쓰고 있어요? 저는 7층, 8층, 두 개 층. 두 개 층이요? 회의실을 2층이 반 정도 쓰고 있어요. 그니까 세 들어있는 거죠? 월세인가요? 저희 아침에 이렇게 직원들이 해놓는데 딱 두 개 남았네요? 이거 짠 거 아닌가요? 그럼 이제 평일에는 어떤 조식이 있어요? 월화 목은 빵이 나오고요. 빵이요? 수요일은 시리얼이 나와요. 사실 빵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다음 날에 한 번 더 오세요. 아, 한 번 더 와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저희가 근무 시간 자율 관리제가 있어서요. 직원들은 오전 10시까지만 출근을 하면 됩니다. 저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그랬어요? 촬영을 좀 과일 좀 드세요. 아, 이거 먹으면 되는 거죠? 네, 이거 벗고. 이거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마 아오음 직원분들이 직접 하지 않으실까요? 아, 여기 구내식당 있구나. 아, 외부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와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맨날 이 식당 오거든요. 저희 회사가 여기 걸어서 10분이에요. 그때 한번 뵀던 것 같은데? 처음?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네, 오전에는 해외 영업이랑 트레이딩 업무 체험해 보실 거고요. 오후에는 사업 운영이랑 개발 체험 한번 해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개발자가 그건가요? 사업을 우리가 하려면은 신규 사업을 개발을 해야지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무역만으로 돈이 안 되는구나. LG 상사 이름이 근데 약간 조금 옛날 이름 같고 그런 느낌 혹시 안 드세요? 워낙 생긴 지 오래돼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월남에서 돌아온 안녕하세요. 오늘 해외 영업 트레이딩 직무 가르쳐 주실 주성필 PM입니다. 아, 여기는 뭐 사원, 과장, 대리 뭐 이런 게 아닌가 봐요. 저는 PM이고요. PM이요? 저는 팀장이에요. 네. PM님 지금 소속이 해외 영업팀인가요? 네, 저는 국내 수입도 하고 해외 수출도 하고 해외에서 이제 해외로 물건을 이제 구판매하는 이런 상국간 거래도 같이 하고 있어서요. 다 하네요? 지금 네.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일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 일을 도와주신다고요? 네, 지금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침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물건들이 그 제품들이 얼마만큼 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업무들도 있고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구글링을 한다거나. 구글링 주로 구글 쓰시나 봐요? 네이버도 써요. 다음도 쓰고 다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라이코스는?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보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출하량을 3.0 맞아? 어? 아니, 틀면 고쳐주겠지. 이게 내일이야? 그냥 뭐 하는 척만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쓸 건데. 지금 교육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교육 있어요? 네. 재무회계에 관련된 교육 받으세요. 아, 재무회계. 저기가 제 자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무나 못 앉는 자리인데? 참가. 이렇게 화상 교육을 참여할 때는 재택근무를 통해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요. 갑자기 눈 맞박이. 아, 제 목소리 들리진 않겠죠? 내 얼굴도. 아, 이게 좋네. 여기가 저희 지하 식당이에요. 아유, 말 안 하셔도 알아요. 한 200번은 와봤어요. 어유, 맛있겠다. 어유, 엄청 크다. 이거 접시가. 네네. 전자 E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철 사원이고요. 전자 E팀? 네, 뭐 저희 LG 계열사 뭐 디스플레이, 네. 전자 이런 데 납품되는 부품들을 중추로 소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프로젝트 3팀 소속 이수민 사원이에요. 몇 년 차세요? 저는 18년도 7월 입사예요. 올해로 4년 차고.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데 LG 상사를 지원했어요? 경영학이고요. 저는 일본 정치랑 일본 정치? 아베 신조에 대해서 어떻게... 영어는 기본적으로 두 분 다 뭐... 거의 상사 쉬셨고. 보통 이제 900을 넘어야 뭐 해외 영업 직무를 한다 이런 네. 인식들이 있는데 네. 저는 800점대였거든요. 생각보다 낫네요 진짜. 미생이란 드라마 보고 여기 이제 상사라고 하니까 아, 저런 일 하는 거구나 알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상사 일 하시는 분들이 그 드라마 보면은 어땠어요?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워라벨도 좋고 네, 되게 조직 문화도 유하고 지금 워라벨에서 네. 눈치 봤어요. 담당하는 프로젝트 국가가 외국이다 보면은 시차가 좀 나잖아요. 근데 막 새벽 4시에도 전화 받고 막 이런 거. 동남아 국가들은 토요일에도 일을 해요. 진짜요? 그리고 중동 국가는 일요일이 그 나라의 월요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 7일 다 대응이 돼야 돼요. 워라벨이 그러니까 자기 일이 없는데
눈치 보면서 남아있고 이런 건 없어요, 최소한. 그래서 바쁘면 힘들지만 그만큼 일이 잘 되니까 바쁜 거니까 더 신바람이 나고. 신바람! 보통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그렇게 일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일찍 좀 사라지겠어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일반 제조업, 해외영업에서는 꿈꿀 수 없는 내가 판을 짜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딩을 하고 단가를 조율하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꿈이 생기면은 힘차게 눈을 돌리죠. 형 꿈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저는 주제를 가고 싶어서 왔고. 왜요? 사장님이랑 멀어지고 싶어? 아... 어? 어?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네. 신입 기준으로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한 5천 되지 않나요? 주재원을 엄청 많이 받는데요. 주재원을 꿈꾸는 친구들의 이유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주재원을 실제로 자기가 원하면은 뭐 가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저희 주니어급에서도 얼마든지 일 잘하면 나갈 수 있고요. 저희 전체 사원, 영업사원 기준으로 뭐 한 4분의 1이 이제 주재원을 나가기 때문에 아, 네, 기회는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갈 수 있나요? 식사하신 김에 저희 사옥 투어 잠깐 하실까요? 사옥 투어? 아우 좋죠. 카페도 있고. 아, 이 건물이 크니까. 와, 이게 한번 둘러볼까요? 와, 여기 진짜 맛있는데, 카츠라. 여기 돈가스 맛있더라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야, 포메인도 자주 왔는데. 그 여기 놀부 부대찌개가 그 뷔페형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그때 여름에 행사한다고 아이스크림 공짜로 줘. 아, 심리상담실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은 다 된 상황인 거죠? 아니요. 말 안 됐어요? 아, 몇 가지 질문만 좀. 네. 네네. 네, 요즘에 뭐 힘드신 일 있으세요? 퇴사하고 싶어. 실제 직원들이 여기 많이 방문하나요? 팀장이다 괴롭힌다 이런 얘기하면은 찌를까봐. 사내 상담실은 항상 그런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절대 회사랑 그런 게 공유되지 않는다. 그럼 보통 오시는 분들이 어떤 상담을 이렇게 좀 받으시나요? 어,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게 실제로 뭐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도. 그럼요. 여기 복지가 좋아서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로 오실 수 있어요. 이야, 진짜 좋다. 그럼요. 근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고. 모르는 직원분들도 있겠어요. 거기는 잘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레지상사 직원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럴지도 몰라요. 저희 이 영상 보고 구독, 좋아요. 오후에 우리 사업개발 운영 업무 도와주실 최희주 PM님이세요. 아. 우리 팀에서는 저희가 인도네시아나 호주나 중국에 이제 석탄 광산에 투자를 했어요. 아, 그래요? 저희 한국인이 직접 나가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을 데리고. 약간 식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저희가 지금 해외 업체랑 체결한 계약이 있어요. 근데 오. 계약 조건들이 많은데 여기 읽어보시고 저한테 요약을 해서 알려주세요. 아, 실제로 신입들이 이거 바로 이런 거를 항상 저희가 먼저 시키는 게 네. 계약서를 먼저 보라고 시키거든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건데 신입을 시켜도 되나요? 제일 중요해서 처음부터 빨리. 혹시 구글 글라스 없나요? 누나 저 입사할 때 토익 몇 점이었죠? 제 토익을 토익 점수가 없어요. 뭐야? 낙하산이야? 아니야.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아, 그렇게 출신이구나. 여기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고요. 사업 운영팀인데 공대가 이렇게 입사를 할 수 있나? 그 자원 쪽을 많이 하니까 네. 자원공학 출신도 많이 계시고. 이공계가 이런 일자리까지 뺏어먹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네. 지금 현장에 나가 계신 한국인 주재원분들과 화상회의실에서 아, 화상회의요? 네, 화상회의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인니 에너지 개발 법인 무현로데스 팀이고요. 현재는 MPP 법인에서 운영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법인의 강경효 팀이고요. 지금 기획 업무 맡고 있습니다. 저기 혹시 두 분 저거 밑에 층에 계신 건 아니죠? 네. 한국에서 취업을 하셔서 이제 글로 이제 발령이 난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는 어떠세요? 어떠세요?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배운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고. 혹시 기러기 부부세요? 그렇죠. 저는 기러기 부부. 와! 주재원을 꿈꾸는 친구들의 이유가 사실은 이거거든요. 에어컨 지금 사실 확인해서 저기 6,500! 6,500! 업, 다운! 6,500이요? 네. 한국 기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다음에 일정이 또 사업개발 회의가 있으시던데. 사업개발 회의? 네. 저희 택시 타야 되거든요. 지금 챙겨서. 회의하는데 무슨 택시 타요? 어? 이거 진짜 타요? 이쪽으로 오시죠. 어디야? 이제 회의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야 되나요? 강남 사무실에 나와 있는 일부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원분들이랑 같이 회의 참여하실 겁니다. 아니 여기 그 여러 회사들 모여서 일하는 뭐 맞아요, 그런 공유 오피스죠? 사업부의 많은 고객들이 여기 근처 테헤란로에 있어요. 그 고객 곁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실 거예요. 아,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 솔루션 개발 뭐 이런 거죠? 저희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외에 네.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혁신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광화문에서 일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된 게 혹시 뭐
좌천이나 귀향이나 뭐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혁신팀들이 제대로 혁신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들과 좀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일을 하는 것들이 집중력도 좋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험적으로 세팅을 해서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광화문에 있을 때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분위기를 가지고 자유롭게도 네. 촬영하다가 잠깐 갔다 오시고 네. 다시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광화문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당연히 일하고 안 돌아가요. 아 이건 또 편집.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 나누고 계셨어요?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새로운 뉴노멀 사업시계가 올 텐데 저희 큰 미션 중에 하나가 당장 하는 것도 하지만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표수 씨가 사업 아이디어나 뭐 이런 하고 싶은 사업이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제가 과자를 좋아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과자 업체는 다 다르거든요. 한 봉지를 사면 한 봉지를 다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요거 한 움큼, 요거 한 움큼 믹스된 과자를 이렇게 파는 거죠. 번갈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루경과 맞아요. 그거 굵직했는데? 아니 제가 장난으로 던진 바로 이렇게 진작에 받아시키는 건가요, 진짜로? 동네에도 아 그래요? 저희 되게 아무 말 대잔치 많이 해가지고 그런 순간적인 생각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니즈고. 진짜 연락 주세요. 근데 여기서 보통 회의를 많이 하시나요? 이런 공간에서 편하게 앉아서 얘기하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 회의를 이제 여기서 둘러보시고 하시죠. 네? 구경하시기 전에 네. 음료 잠깐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맥주 네 종류 맥주도 있어요? 이걸 지금 먹을 수가 있나요 저희가? 아 그럼요. 와 맛있겠다. 끓여나온 거네 맥주. 이거 진짜 상무님이 알아도 상관없는 거죠? 아 그럼요. 카메라 드시고 그럼 무섭게 충실하셔야지. 사무실을 먼저 소개를 한번 이게 사무실이에요? 오우 정말 엄청 좋네요. 이야 오우 오 진짜 맛있어요. 소주야? 이건 뭐예요? 머릿속에 알고리즘이 안 생긴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좀 정리하는. 이걸 진짜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이겼다! 자꾸 난 때려. 하루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와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일단 광화문이랑 이 강남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거 보는 또 취준생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체험 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인턴십 프로그램? 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저 공고 나면 진짜 저희 영상에서만 볼 수 있는 팁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취준생들이 지금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본인이 이런 상사에 지원을 하면서 우리 상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은지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을 하는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지원하면 분명히 팁이 될 거다. LG 상사 줄여서 L상 이행시 한번 가죠. 왜 나한테 이래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L LG 상사 오면 G 상타 친다. 나 G라고 했어.